자, 복권 16 분사의 역할. 뭐 분사라 그러면 어떤 형태? ING형과 PP형 두 가지죠. 됐습니까? 네, 결국은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다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의 역할은 동사의 ING형 또는 PP형을 가지고서 어떤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럴 때쓸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결국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명사 수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 덩어리를 만들었냐? 동사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먼저 잠깐 보면, 그럼 비동사 뒤에 ing형 나온 건 여러분들이 중1, 1학기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PP 형태가 사용된 걸 보곤 중2, 2학기 때 배웠던 수동태라고 배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BPP는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have 플러스 PP, has 플러스 PP, 뭐 이번에 had 플러스 PP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둘을 한꺼번에는 완료 시제라고 하죠. PP 형태는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완료된 의미도 있기 때문에 have PP, had PP 하면 완료 시제라는 것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동사 덩어리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수식인데,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1학기 기말고사 때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게 주요 시험 범위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문제 풀이. 그래서 Mr. Jones was delighted죠. 뜻은 존즈 씨가 기뻐했었다라는 뜻이고, delighted의 뜻은 기쁨이란 뜻도 있겠지만 얘가 delighted로 넣으면 그렇죠, 기쁘게 하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delighting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겠죠. delighting한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뭐 delighting 뉴스를 들었다든지 됐습니까? 또는 아니면 delighting 무비를 봤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delighted 되어졌다. 이거 결국 따지고 보면 뭐다? 수동태네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he was excited, I am interested 이런 것도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문법적으로 다 수동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인데 사용 방법 두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방법을 사용했다? 두 번째 방법, 동사 덩어리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The book was interesting. 그 책이 어땠다? 재미있었다. 그러면 얘 interesting은 형용사 됐는데, 그러면 형용사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또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 따져봤더니 이거 뭐다? 과거? 진행형이네 이거. 됐습니까?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갖게 만들다였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 책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번, 2번을 통해서 ED형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고 ING형은 어떤 사물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지금. 오케이, BD병이냐? 얼른 나오세요. 수고했습니다. BD병은 못 참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시켜볼까요? Her speech made us bored. 그래서 1, 2, 3, 4, 5 중에 5, 2죠. 됐습니까? So, 예, 안녕하세요. So, we were bored. 그래서 so we were bored 하니까 또몇 번이랑 같아졌냐? 1번하고 같아졌죠. 됐습니까? 5형식 문장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문장이다. 문법적으로 us를 보고 목적어를 하고 bored를 보고 문법적 명칭, 얘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어. 됐습니까? 근데 bore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하게 되어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Make a 어떤이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가볼까요? Who is that boy wearing a blue sweater? 자, 그래서 이 4번 있죠. 이 4번이 여러분들 교육 이번에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해석은 저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남자아이는 누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4번 문법을 보고 뭐라냐?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과거 분사 쓸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엔 현재 분사 사용했죠. 그 이유는 보이와 꾸밈을 받고 있는 보이와 웨어라는 동사의 관계가 보이가 웨어를 하는 거다 당하는 거다 하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라 합니다. 그래서 ing형 능동적인 의미 능동과 진행적 의미지 수동과 완료적인 의미의 pp형을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 다른 문법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그래서 보이하고 웨어링 사이에 that is 또는 who is who is that boy who is wearing a blue sweater. 그래서 방금 무슨 문법이랑 연결시켰다? 관계사,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who가 두 번 등장하지만 얘는 의문사의 who고 얘는 관계사의 who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가볼까요? Frozen strawberries are her favorite dessert. 오케이. 그래서 frozen의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고 freeze의 뜻은 얼리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뭐 4번하고 5번 문법적인 건 똑같습니다. 둘 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분사의 명사수식. 그러니까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wearing a blue sweater, frozen 전부 다 몇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됐습니까? 형용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두 가지 일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가 꾸며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할 것은 스트로베리 딸기가 얼립니까? 얼리는 걸 당했습니까? 당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ing형을 쓰면 안 되고 무슨 형태 써야 된다? pp형을 써야 된다. 과거분사형을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완성시켜 볼까요? I see her going out to dinner every Friday.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는 본다 이 말이죠. 누구를 봐요? 그녀를 보죠. 그녀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식사하러 외출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오케이. 이거 나는 그녀가 매일 금요일마다 저녁 식사하러 외출하는 것을 본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명사지. 이게 어떻게 현재 분사야 라고 하면 1, 2, 3, 4, 5 중에 뭐야? 5, 3, C죠. 그쵸? 5, 3, C는 5, 3, C에 사용되는 동사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지각동사. 지각한다라는 게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으로 느낀다. 이게 지각이라 합니다. Perceptional verb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끊어읽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먹으러 외출하고 있는 그녀를 본다. 뭔 는 것이야 는 것은. 알겠습니까? 자, 내가 이거 여러 번 주의 줬어. 이번 시험에 ing 형태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높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각동사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현재분사니까 현재분사답게 뭐뭐 하고 있는 그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6번하고 똑같은 게 몇 번이 된 거야? 지금까지 풀이한 문제 중 1, 2, 3, 4, 5, 6 중에서 6번하고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건
승빈아 몇 번이니? 4번. 그쵸, 4번이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나왔다? Who is가 생겼죠. I see her. Who is going out? 됐습니까? Hey. 그래서 얘도 분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그럼 6번도. 근데 여기에 있는 her가 go out을 하는 능동의 관계니까 여기엔 PP형이 아닌 ING형이 와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이 지각동사 수업할 때 여러분들 수학공식처럼 뭐 여기에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여기에 ING형 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학공식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 수 있냐? 여기에다가 fix를 집어넣고 싶어. fix를 알맞은 I see the car 한 다음에 fix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라 그러면 어? 지각동사니까 fix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fix나 또는 fixing이겠네 이러는 순간 틀린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는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현재 분사 ing형 뭐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이 자리에 to go는 안 된다고 배웠죠. 근데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이걸로도 틀리고 이걸로도 틀린데 왜 그럴까? 그렇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fixed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래? 승빈? 승빈? 그래,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내 그 차가 고쳐지는 거를 지켜본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ar하고 fix의 관계는 얘가 fix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무슨 형태로 와야 되겠다? PP 형태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뭐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형이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반드시 뭘 따져봐야 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의 관계인지 아니면 수동의 관계인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이걸 한다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되어진다라는 표현인지를 따지고 나서 동사에 알맞은 형태. 자,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는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내신 시험에는 비중은 좀 있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수능이라든지 뭐 모의고사 이런 데서의 문법 문제는 직접적으로 문법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냐? 동사의 형태가 알맞냐? 아니면 틀렸냐? 뭐 여기에 to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do로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된 건 눈치챌 수 있냐 없냐? ing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pp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문제로 냅니다. 제일 비중이 높아요.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알맞은가. 그 문법에 속하는 게 이 분사라는 겁니다.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를 따져서.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완성시켜볼까요? The necklace stolen by a thief was found. Stole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그렇죠, 지금 끊어읽기 정확하게 이렇게 잘 찾아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둑에 의해서 도난당한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됐습니까? 여기엔 일단 뭐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목걸이하고 스틸의 관계는 목걸이가 훔치는 게 아니고 도난 당했으니까 ing형이 아닌 뭐가 와야 되고 pp 형태가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여기 워드 찾아봤죠? 워드죠. The necklace which was stolen by a thief was found.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자, 관계사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분리한다 그랬어? 쭉 가고 쏙 빼내라고 안 그랬나요? 아, 네, 크리스 워드
found and it was stolen by a thief. 자, 아 참, 근데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러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을 적용하면 이 was 대신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was 말고 뭘 쓰는 게 맞을까? 당연히 이걸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The necklace which had been stolen by a thief was found. 왜 이래야 되죠? 그렇죠. 발견되었다고 무슨 시제로 얘기했으니까 과거로 했으니까 도망당한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니까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과거,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된다. 이번 시험 범위에요. 대과거 됐습니까? 시간상 대과거는 문법책으로 그래머 타파로는 먼저는 못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빡세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완료도 거기에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뭐였다면 어떤 그림이었다면 현재 완료가 과거 현재 이런 그림이었다면 과거 완료는 그럼 어떤 그림이겠다? 그냥 이런 그림이에요. 현재 과거 대과거.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딱 들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옮겨 놓은 게 head 플러스 pp입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뭐 수업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현재 완료 시제를 얘기할 때 내가 현재 완료 시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과는 같이 못 쓴다 그랬더라? 현재 완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느낌, 이런 느낌도 있죠. 이런 느낌.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쓰려면 how long이라든지 그렇죠. 시간에 어떤 표현이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그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였더라? 그렇죠. 몇 번이나. 왜? 어디 아파? 경험이 되겠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였더라? How long이 있으면 계속. 계속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랑 다른 점은 과거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물론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지만 뭐 과거 완료도 똑같이 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그 방이 누가 뭐 되어진 것을? 그 방이 되어진 것을 뭐 했다? 발견했다.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청소된 그 방을 발견했다. 이런 해석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he found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the room. the room의 상태 cleaned. 그래서 5 다시 2. 그쵸? 동사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 더 룸이죠? 그쵸? 목적격 보호자리에 클린드가 왔는데 얘 무슨 시야? 그래서 make a 어떤 하고 똑같은 구조죠. I found the room cleaned.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발견했다 지우시고요. 나는 그 방이 청소된 것을 뭐 했다?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 뜻이죠. find의 뜻을 맨날 발견하다 찾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깨닫다, 알게 되다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he found the room cleaned. 그 다음에 뭐 누구에 의해서까지 붙일 수 있으면 by 뭐 이런 말 더 뒤에다 붙일 수 있겠죠. cleaned by his mo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따져야 될 게 룸과 클린이란 동사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뭔데? 어떤 관계인데?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룸이 클린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by his mom, mother처럼 수동태 만들 때 생긴 그 썼던 거 비슷한 걸 덧붙일 수 있다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 아이가 어디에 엄마 뒤에 뭐 했다? 숨었다. 그래서 더 클린
프라이튼이야 프라이튼드야 튼드 프라이 튼드 차일드 뭐 키드 뭐 해도 상관없겠어요 차일드 키드 그러니까 히드 했다 어디에? 비하인드 히스 맘 오케이 그래서 예 3단 변신 하이드 히드 히든 하이드 히드 히든 그 다음에 frighten, frightened, frightened. frighten의 뜻은 그럼 뭐예요? 그렇죠. 겁을 주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따져야 될 게 여기에 child kid가 frighten을 한 거냐, frighten을 당한 거냐. 됐습니까? frighten의 뜻이 겁을 주다, 겁먹게 만들다니까 아이는 당한 거죠. 영화 중에서 오케이 무시무시한 밤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프라이튼을 집어넣으라면 어떤 형태로 와야 되겠다? 오케이 프라이튼드 나이트 겁먹은 밤이죠? 프라이트닝 나이트 됐습니까? 무시무시한 밤 19금이니까 찾아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공포 영화 보면 꼭 이제 남자애랑 여자랑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뽀뽀하고 있으면 막 갑자기 나타나고 죽이잖아. 그치? 안 봤나요? 한 번도? 예. 오, 그 19 뭐 이렇게 써있는 꼭꼭 지키나봐요? 공포 영화 못 본다. 겁이 많군요. 우리 딸내미들 넷플릭스 해줬더니 뭐 19든 말든 지들 마음대로 다 보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탈질하랍니다. 그래서 왔다. 누구는 함께 달리고 있는 소녀는 누구니? 헤이, 안만 길어봤자 네. He. 이거 뭘 안만 길어봤자 하겠니? 이거를 안만 길어봤자 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Who is he 였던 거죠? Date, he. 아니, 그, 저, 꾸며주는. 오케이. 자, 이거 데이입니까? 데이트랑, 소년이 있으니까 데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어쩔 건데, 그러면. Who is day 하고 있는 건 아닐 테죠. 오케이. 가보니까, 무슨 시 어떻게 됐으니까? 어떤 시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잠깐. 그래서 여기에, 달리고 있는 이란 말은 달리다로부터 왔는데 보이가 런을 하는 거야 런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who is the boy running with Kate 그래서 요거 지금 요 문장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온 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is 생략됐다 who is the boy who is running with Kate 어제 19 뭐 넷플릭스 봤어? 눈 빨개 갖고 본 거야? 네. 점심 차리시고요. 차리고 있어요. 진짜? 노력 중이야? 네. 알겠습니다. 빨리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누구를 이네? 어떤 누구를?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보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arlie saw his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Friends dancing. 그래서 여기에 friends가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번 4번 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건 정확하게 똑같이 생겼고요. 1, 2, 3, 4, 5 오케이. 그래서 5-3의 C죠 이놈아. 아 4번 그래. Charlie saw his friends dancing in the street. 5, 3, C면 얘가 지각동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4번 문제에 한글 써 있는 것처럼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니까 이 댄싱을 마치 뭐인 것처럼 착각한다 동명사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어 찰리는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보았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his friends 안만 길어봤자 해봤을 거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알죠
is friends 안방귀로 봤자 뭔지 봤을 거고 saw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Charlie saw his friends who were dancing in the street. 여기에는 who were가 생략됐다.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은 어떤 문법과 연결된다? 관계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과 연결되는 문법, 연결 문법입니다. 항상 따져야 되는 건 꾸밈을 받는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하는 관계인지 당하는 관계인지를 꼭 따져라.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칼질. 누구를? 책을 읽고 있는 그 소녀를 뭐해라? 봐라. 초간단 버전은 look at her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look at the girl. 그렇죠. 거리 리드를 한다. 리드를 당한다 하니까 reading a book at the desk. 그래서 3, 4, 5는 똑같이 다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보이가 런을 하는 거고 his friends가 댄스를 하는 거고 거리 리드를 하니까 전부 다 분사 중에서도 ing형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1, 2, 3, 4, 5 중에서 look at the girl reading a book at the desk. 1, 2, 3, 4, 5 중에서 5, 3, C. 그러면 4번, 5번에 5, 3, C라고 했단 말은 댄싱 대신에 댄스 되고 리딩 대신에 리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른가 물어보는 게 제일 그나마 많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뭐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뭐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잖아.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영포가 뭔지는 알지? 영포. 그래, 영어 포기자들이 갑자기 영어 공부하겠다고 그런 선생님들 찾아오면 걔들은 당연히 문법적 기초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걔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나마 문법 문제에서 좀 건질 수 있는 게 동사의 형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형태로 동사 고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영화 디서포인트의 뜻이 뭐예요? 실망스럽다예요? 아 그래요? 실망시키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비하고 디서포인트의 관계는? 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영화가 디서포인트 시킨 거야? 디서포인트 당한 거야? 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The movie was disappoint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ng형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고장난 컴퓨터를 발견했던데요. 이거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컴퓨터가 뭐했다는 사실을 뭐했다? 고장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아차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다? I가 found다. What? The computer. 오케이. 그러면 컴퓨터하고 브레이크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I found the computer broken. 그래서 5-2 So the computer was broken.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I found the computer broken. So the computer was broken. Make의 어떤 하고 똑같은 5-2 5형식의 두 번째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물론 다른 답도 가능합니다. I found a broken computer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아까는 왜 더고 아까는 지금 왜 어예요? 뭐 느낌상 그렇습니다.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포커스 16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끝났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끝났다? 그렇죠. 분사가 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 끝났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 끝났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 미안. 그래머 타파 2권에서 사실은 이건 되게 자세하게 다뤘었어.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포커스 17부터는 분사가 아니고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했죠. 분사 구문하고 분사는 전혀 다른 문법이라 했습니다. 분사가 동사가 형용사 됐다라는 얘기라면 분사 구문은 동사가 뭐 됐단 얘기다? 부사가 됐다. 어떤 놈이 나타났다 근데? 그렇죠. 게을러 터진 놈이 갑자기 나타났고 아 이것도 쓰기 귀찮고 저것도 쓰기 귀찮아. 오케이. 분사 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부사절을 ing 형태 또는 pp 형태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다. 구와 절의 공통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어떤 말의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 한다 했죠. 내가 끊어 읽게 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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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하거나 이렇게 묶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다 구나 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으면 절이라 그러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러고요 없으면 구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팠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 sick 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버린다? 빙식 빙식이 because I was sick 빙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걸 보고 됐습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뭐 부사라는 얘기 나왔는데 뭐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일단 부사라는 덩어리는 일단 네 가지 질문 뭐에 대한 대답과 when, where, how, why 플러스 만약라면 조건에 부사절도 있었죠. 이제 하나 남았네. 오케이. when인데 그건?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총 네 가지 플러스 두 개 해서 부사절의 덩어리는 총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분사랑 분사 구문은 또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문법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놓고 뭐 분사 구문 만드는 법, 뭐 접속사를 뭐 칼질 한번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제일 앞에 있는 뭐 after, when, 뭐 if, because, although 이런 게 제일 먼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칼질 몇 번도 할 수 있다?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종속절의 주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일 땐 칼질 몇 번 한다? 칼질 두 번에서 날려버린다. 그러면 방금 이제 주어까지 접속사 날아가고 주어도 날아갔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건 동사죠. 그 동사를 어떤 형태? ing 형태로 만들어서 표현한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분사구문이란 문법은 뭐 조금 배우고 나면 어떤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뭐가 짜증나는 거냐 분사구문은 얘들을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이 중3 때 이걸 배우니까 이거 가지고 뭐 문법 문제는 뭐 크게 어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분사구문이 고등학교 때 긴 글을 막 모의고사 문제나 학교 시험 문제 풀라 그러면 긴 글을 막 한참 동안 읽고 있어야 돼. 근데 갑자기 얘가 분사구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게 because가 앞에 있는 게 어울리는지 if가 있는 게 어울리는지 although가 있는 게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뭐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법이 좀 짜증나는 문법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긴 글 속에 분사 구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르게 눈치를 채고 센스 있게
여기에 여기 although가 있는 의미구나. 여기에 because가 있는 의미구나. if가 있는 의미구나. 빠르게 캐치해서 while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로 나와 있습니다. As he works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오케이, 뭔 소리야? 그가 그렇죠. 공항에서 일하기 때문에 he can get what? A free airline ticket. 그는 공짜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있다. Airline, 항공로, 항공, airline ticket, 항공표, 비행기표. 진짜 일하면 공항에서 일하면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래서 공항에서 일하려고? 파이팅! 있습니까? 영어 잘 해주잖아요. 영어 못해? 아니, 딴 애들보다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잘 되고 있어요. 야, 그러면 친구들 좀 데리고 와봐. 어?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 예. 지인이는? 내 친구 엄청 많아요. 어? 근데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그치? 저희 가면 죽는데, 말하면서.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해서는 안 되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뭐라고 설명을 시작할 것 같아? 당연히, 이 대답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As he walks at the airport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y can he get a free airline ticket? 이라고 묻겠죠. 그쵸? 왜 그는 공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y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라 부를 수 있다? 부사 절 됐습니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면 안 돼. 반드시 무슨 절이라 해야 돼? 오케이. 부사는 뭐 어찌시라 그랬고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 속에 포함될 수 없죠.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은 명사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주목보랑 동사 하나 이렇게 얘들만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죠. 부사는 수식어죠. 수식어. 그러니까 얘가 수식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전달만 어느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은 어느 정도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을 보고는 얘가 주절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부사절이며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왜 주절인데? 설명 좀 해줘봐.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어. 여기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 뭐 접속사 있고 없고가 뭐 어땠는데 의미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접속사가 있으면 그가 공항에서 일한 다가 될 수가 없지. 네. 그치? 얘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로 바뀌지. 네. 근데 이 부분은 그가 공짜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 다.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란 온점이나 물음표나 느낌표 이 세 가지 문장 부호로 마무리해야만 하는 거죠 항상. 근데 누구 얘,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 묻는 문장이 아니니까 요거 온점을 찍을 수 있는 있을 텐데 이 부분 앞부분에 as부터 시작해서 에어포트까지 때문에 온점을 찍는 게 아니고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이 부분 때문에 온점을 찍을 수 있는 거고 해석상 이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죠. 됐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works 하는 놈하고 can get 하는 놈하고 동일 놈이죠. 그래서 칼질 몇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동사 남았으니까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법 책에는 맨날 무슨 절부터 보여주더라. 그렇죠. 맨날 종속절부터 보여주니까 애들이 다 이런지 안 되니까. 그렇죠.
위에 게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고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as he works at the airport 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다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쉼표 working at the airport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뭐 doing에 not 넣으면 이거네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not doing, never doing 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날씨 되게 덥네요 그쵸? 얘들아 안 더워? 그냥 괜찮.. 오우 잠바까지 아 그렇구나 나만 땀을 삐지삐지 흘리고 있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뭐 할 건지 알아 이거? 이 예문 읽고 나서 뭐 할 건지 알아? 뭐 위에 그 위에 것처럼 바꿔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일단 읽어봅시다 Not working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일단 해석은 공항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공짜표를 구할 수가 없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지 As he doesn't work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tic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얘를 as he doesn't 얘를 요렇게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칼질 두 번 했죠 그러면 결국은 doesn't work가 남았어 그러면 지금 working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work는 working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럼 doesn't는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냥 not doing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도 만들 줄 알고 얘를 요렇게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어 doesn't work니까 not working 되는구나 라는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추가 설명입니다 자 봅시다 being은 수동형의 분사구문에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비동사 플러스 ing의 진행형을 분사로 만들 때도 생략한다라고 뭐 되게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문을 한번 볼까? 자 한번 읽어볼까? 일단 생략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시작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앞에 접속사 뭐가 보여요? 여기 접속사 뭐가 보여요? As 또는? Because. 그렇죠, because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는 뭐에 무슨 절이었다?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다? 그가 그녀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됐습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분사구문에서 오히려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있는가 라는 걸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면 because he felt 쳐다봤죠? 그렇죠 was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이거였어요 자 그럼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was 기분 한 놈하고 felt 기분 한 felt 한 놈 felt 한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몇 번? 두 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being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eing given a present from her he felt so good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앞에 서 있었더니 뒤에서 뒤통수를 막 때리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서 얘가 기분이 being을 때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그러겠지 그렇죠?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 분사구문 분사로 뭔가 부사절을 대신한다며 그러면 얘가 없어도 기분이라는 PP형 분사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까지 줄일 수 있다? given a present from her로 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being 형태도 생략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읽어볼까요?
was reading the book, he fell asleep.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그가 그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잠들었다 이 말이죠. 자, 얘를 분사구문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이유는 이를 앞두고 싶으면 when did he fall asleep 이니까 시간에 부사절. 그러면 was reading 한 놈하고 fell asleep 한 놈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날아가죠. 그쵸? 그럼 얘 뭐 되면 되는데? being이 되면 되는데 여기 있었더니 얘가 또 그쵸? 뒤통수 막 때리겠죠. 너만 분사냐? reading the book 됐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BING도 being이 생략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나? 오케이. 툭 아웃이 보이고 언 오렌지가 보이네. 뭔 얘기 하고 싶을 걸까? 돼 안 돼? 툭 건 오렌지 아웃 돼 안 돼? 되죠. 왜 되는데? 어 그래?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럼 이수로 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3번에 보면 끝에 sleeping이 보이는데요.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궁금하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또 뭐도 보이냐 하면 enter가 보이죠. 저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이야? 그렇죠. enter the room이죠. 그럼 enter the room 하면 이제 저 줄줄이 사탕처럼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v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M도 생각나죠? 아, 네. 그쵸. 그 다음에 A도 생각나? 아니요. A는 생각 안 나? A도 생각나야 되는데. A로 생각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G도 생각나지? 아, D도 생각나지 않냐? D? 아, M 생각나. M, D 생각나. D 생각났어? 그쵸. 이런 것도 있었죠? 생각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뭔지 알지? 또 뭐 생각나는 데까지 넣고 생각 안 나는 건데 내가 또 얘기해 줄게. 네. 됐습니까? A는 절대 생각 안 나? 진짜. 그래? 그럼 A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힌트 줄게. A로 시작하는 이 녀석은 B present at이네. 됐습니까? 같은 말이. 뭐 그러면서 B present at의 반대말도 했잖아, 그치? B 그렇죠. absent from이었고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자꾸 자극을 줘야 돼. 그렇지? 옛날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꾸 얘기를 해줘봤자 졸기만 준다니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해도 눈은 뻘겋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는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약간 뻔해.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뻔한데 추가로 해야 될 거 앞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 뭐 어떤 접속사가 있었는데 걔가 칼질, 첫 번째 칼질에 날아갔구나. 됐습니까? 결국은 이건 뭐 해석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turn off the light도 보이네. 네,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노아는 노래를 부르. 얘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는 얘기는 안 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보자 보자 보자. 어 근데 C에서 추가로 할 건 얘는 뭐 해봐라. 친절 버전 전환도 해보세요. 부지런 버전이라 할까요? 됐습니까? 아 노아 노아는 남자죠. 네. 오케이. 뭐야 이게? 잠깐만요. 이거 안 돼, 터치가.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혼자 있을 때 그는 음악을 듣는다. 자, alone 하면 이거 두 개로 뽀갤 수 있죠? 그렇잖아. 어? 그 다음에 alone 이 뭔지는 안 물어봐도 되지, 이제. 어, 이제 안 물어볼게. 알았어, 미안. 어우, 막 애들 막 원성이 자자하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에서는 뭔 얘기하냐. 분사구문의 의미랍니다. 됐습니까? 자 분사구문의 의미. 자 무슨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부사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 그 얘기 하겠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의 분사구문 when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럼 시간의 접속사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시간의 접속사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접속사는 누가 뭐뭐 할 때 when,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누가 뭐뭐 한 다음 until, 아 참, after.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누가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접속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자마자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쫓아가기 시작했다. 언제 쫓아가기 시작했다고?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roommate, 하면 homeroom teacher. 해석하면 내가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의 담탱이를 만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While 나오면 내가 어떤 그림 그리는지 알죠? 그렇죠? 어떤 그림이야? 동안 했다. 그래서 while이 나왔을 때 시제는 동안이란 느낌은 진행형으로 해야 된다 했고요. 했다라는 식에는 시제는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단순 시제 세 가지로 해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meet your homeroom teacher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렇죠. 언제 만났니? 그랬더니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그래서 칼질 두 번 하고 being까지 생략해버렸죠. 됐습니까?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후의 부사. 그러니까 아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리즈를 만드는 접속사들 쭉 정리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because가 있죠. 근데 이거 많이 했어.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since랑 as. 됐습니까? 그러면 since는 여러분들이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도 상관없고 since는 1번과 2번 아까 얘기했던 제일 먼저 만난 뜻 누가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도 있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as는 1, 2, 3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when 대신 쓰이는 거,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걸로 못 바꾸고요. 뜻은 뭐뭐로서, 뭐뭐처럼 그것을 하세요.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지시했던 대로 그것을 하시오. Do it as I said. 이런 거는 세 번째 뜻. 뭐뭐와 똑같이, 뭐뭐처럼 이란 뜻의 접속사다. 그 중에서 여기에 as는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을 때의 as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ce he didn't feel well, he stayed in bed. 그가 뭐 건강한 상태를 느끼지 못해서 그는 침대에 머물러 있었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he stay in bed?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낯들어 있죠. 그래서 칼질 두 번 하고 낯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왜랬든 여기서 왜랬든 뭐죠? 오케이. 잘 느끼지 못했습니까? 오케이. 잘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야? 어찌시죠? 어찌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well은 잘이 아니고요. 건강한입니다. 이때 같은 말은 healthy. 그리고 품사는 형용사죠. feel 뒤에 무슨 씨? feel 어떤? 됐습니까? 그걸 만족시키니까 얘는 he didn't feel well은 1, 2, 3, 4, 5 중에서 2 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ell은 무슨 뜻도 있냐면 곧 만나겠지만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예, 희한하죠. 자, 그렇구요. 보아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죠? 오케이. 관로 아래 한 말로 오라 했는데 뭐 hurt. 이 hurt가 3단 변신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 몇 번째 녀석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hurt의 뜻도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인어프처럼. 인어프처럼? 체인지처럼 아니에요 혹시? 인어프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 애고요. 얘는 형용사 부사인데 홀트하고 뭐 동사 얘는 동사인데 뭐 홀트하고 체인지의 공통점이 뭔데요? 체인지의 뜻이 무엇 무엇을 바꾸다 되고 무엇 무엇이 바뀌다도 된다 했어. 3형식도 만들 수 있고 1형식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 했었어요. 홀트도 마찬가지 무엇 무엇을 다치게 하다도 되고 누가 다친다 라는 뜻도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보이고요. 오케이. lonely. lonely가 무슨 씬인지 궁금하네요. ly 붙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found it empty 가 보이는데요. b의 1번에 he found it empty. 1, 2, 3, 4, 5 하고 싶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4번에 보면 미스가 보이는데요. 이거 반대말이 궁금하네요. 그렇죠? 반대말 힌트는 뭐로 시작한다? 그렇죠. A로 시작하죠. 다리 건널 때 넌 조심해야 돼.
크로스하고 어크로스가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됐습니까? 크로스와 어크로스의 비교. 그 다음에 C의 1, 2, 3은 부지런 버전 생각해 주시고요. 어린이 뭐 할래? 여기에 응용 어린이 보이는데 어린이 뭐 할래? 차일드 하자 그래. 그래서 포커스 18에서는 뭐랑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과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들이었는데 걔를 분사구문으로 막 물어봤어. 그럼 19에서는 조건과 양보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if랑 조금 더 생각한다면 unless가 있었죠. if는 1번과 2번이 있다 했죠. 1번은 뭐 만약 뭐뭐 한다면, 뭐 만약이 없더라도 뭐뭐 한다면. 그 다음에 2번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 중에서 만약 뭐뭐 한다면에 뜻일 때 조건의 부사절이라 한다 했고, 버르장머리 없이 미래 시제 쓰지 마라 라는 거 연달아서 줄줄이 사탕처럼 생각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양보하면 좀 많았는데 제일 길건 although가 있었죠. although 이외에 뭐 though, even though 있었고, even if는 뭐 해석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if 또는 unless가 있는데, 근데 분사구문 시험 문제에서 unless를 사용된, unless가 들어있는 걸 분사구문 만들라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치? unless가 사용된 조건절을 분사구문 할 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지? 그쳐나. 어? unless가 뭐하고 같은 뜻이지? 그렇죠. 그러면 unles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 unles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어? if 블라블라 not이라며. 좀 이따 unless 들어있는 것도 한번 분사구문 우리 만들어 보자. 됐습니까? 자, 어쨌든 먼저 나와 있는 거, if I find Jenny's address, I w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만약 내가 언제 제니의 주소를 찾게 된다면, 미래에 찾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will 넣으면 안 된다 했어. 아까 전에 if 했듯이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 그때 이게 if 했듯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걸 배우는 게 문법이, 큰 문법이 뭐였더라? 어떤 문법 할 때 그거 배웠더라? 에헤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잠적을 I don't know if he will come here. 여기에다 뭘 더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만 해도 되고, if he will come here. 오케이, okay, I don't know if he will come here 해도 되고, I don't know if he will come here or not 이래도 된다니까?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아씨 if인데 이게 어딨어, 에이 안돼 틀렸어 이러면서 뭐라고 해, 얘를 가지고 막 이런 이지랄 한다고 그랬죠. 미친놈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해석이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He will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법이야? 간접 의문문. 그래, 화법 할 때 했었잖아.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이번 시험 보면 간접 의문문 들어가요. 됐습니까? 다음인가? 한번 살짝 볼까? 뭐 간접 의문문 별 거냐? 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과 문법은 분사의 명사수식, 동사의 강조 둘 다 끝냈고, 4과 문법은 간접 의문문 나오네. 그렇지. 과거 완료랑 간접 의문문 들어가잖아. 헤드 PP랑 간접 의문문 이번에 들어가요. 됐습니까? 다 화법 할 때 한번 다뤘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쌤. 네네네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한번 알려준다고 다 알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장머리 없이 he comes 해야 된다. 이 지로를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얘 대신에는 뭘 쓸 수 있었더라? whether he will come. 됐습니까? 인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시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명사절이니까, 부사절이 아니니까,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미래의 표현을 그대로 써줘, 문법적으로도 지켜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말고요. 만약 라면입니다. 뭐뭐 한다면. 오케이. 그래서 뭐 만약 발견한다면인데 find 할 사람하고 send 할 사람하고 같은데 여기는 미래로 미래 일이니까 주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또 가끔씩 그렇게 공부하는 놈들도 있다 그랬어. 뭐 if에다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 그랬더니 여기 들어있는 will을 시비 거는 놈들도 있다 그랬어. 아니야, 이건 주절이야. 주절 건들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finding Jenny's address I'll send her an invitation card. 그녀에게 뭐 초대장을 보낼 것이다 라고 잘 표현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해보기로 했는 거 해보지 뭐. 그쵸? 하죠. 자, 읽어볼까요? Unless it is rainy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됐습니까? 뭔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소풍 갈 거다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 만들면 자 칼질 일단 했죠. 그렇죠? 칼질 할까 말까 못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쵸? 그러면 얘를 It being rainy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까? 이거 해석하면 뭔 뜻이 된 거야? 내일 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소풍 갈 거라고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낫을 넣어야 돼. 어디다 넣을 건데? 두잉에 난 너무 뭐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It not being rainy tomorrow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unless가 들어있는 것을 분사구문 만들 때는 조금 생각하셔야죠. unless는 뭐하고 갔다 했으니까 if not 하고 갔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뿅뿅 그 다음에 양보의 분사구문. 뭐 양보의 분사구문 이제 양보의 접속사 할 때 뭐 생각나는 건 뭐 얼도 이런 거 얼도 더 이분도 꼴도 보기 싫으면 얘들 지우고 although I live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해도 되지만 얼도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라? 얼도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라?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보시죠. I live next to his house, but I don't know him well.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또 그새 또 까먹었죠잉? 뭐 그런 그건 이제 접속사 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니까 부사절이니까 뭐 할 자격 획득? 분사 구문 될 자격 획득. 그래서 I live, I don't know니까 갈질 두 번. 그래서 분사 구문 어떻게 됐다?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자, 양보의 분사 구문을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옆집에 산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옆집에 살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자연스러워? 그렇죠, 잘한다가 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러면 뭐 여기에는 because 이런 거겠지. although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옆집에 사는데 여기에다가 잘 모른다 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양보의 접속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다른 것보다 양보의 접속사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더 분사구문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긴 글 속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이 생기고 조금 속도가 느려지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양보의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헤매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헤매지 말자, 되도록이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뭐 A의 3번 보면은 A의 3번 보면 저 끝에 뭐가 보이냐면 at all 보이죠? 그쵸? 이거 무슨 문법이었죠? 문법 제목이 있죠. 오케이. 얘 대신에 뭐 딴 거 써도 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기차를 놓친다면 그녀는 후회할 거야. regret 보이네요. regret. 그쵸? regret. regret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단어로, 아 여기 it까지 넣으려고 그러면 세 개가 돼야 되네. 오케이. 힌트는 두 번째 들어갈 녀석의 첫 알파벳은 S입니다. 오케이. 이거 S 앞에 걸 모르겠다고? 오케이. 얘는 동사고 얘는 형용사니까 뻔한 거 아니야? regret은 후회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S 뒤에 하는 세 번째 단어의 첫 글자는 F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석이 다 나와 있어서 뭐 거기 4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거 보이죠? 한번 읽어볼고요. Energized가 보이죠? Energized. 됐습니까? 뭔 뜻인지는 대충 감이 오죠. 위에 해석이 있으니까. 뭐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즈? 뭐 그렇죠. 배터리 이름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구문의 의미 3에선 동시동작 연속 상황이라 그러는데 얘는 뭐에 대한 얘기냐. 자,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부지런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접속사가 나타나냐? 바로 while이 나타나겠죠. 동시동작이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거잖아. 어떤 행동과 어떤 행동을 동시에 했단 얘기잖아. 그쵸? 걸어가는 동안 담임선생님 만났다. 걸어가는 행동과 만나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단 얘기죠. 그 다음에 연속 상황은 뭐냐면요, 뭐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겠죠. and가 들어있었던 문장을 and도 없애고 분사구문 만드는 걸 보고 연속 상황이라 합니다. 이거 했고 그리고 뭐뭐 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연속적인 동작. 뭐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다. 연속적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시동작의 분사구문은 부사절의 동작이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나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하고 동시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s 또는 while. as는 뭐 낄 때 안 낄 때 다 끼네요. as가 when도 될 수 있고 while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일단 분사구문 안 된 거 한번 뭐 while로 읽어볼까요? while로 읽어보겠습니다. While she was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됐습니까? 그래서 while 나오면 또 그림 이렇게 그리고요. 이 그림의 느낌대로 동안 했다. 그녀가 나를 보는 동안 그녀는 문 옆에 서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쳐다보던 사람과 서 있던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being looking at me 했는데 being이 뒤통수 맞고 사라졌죠. 됐습니까? looking at me. 그 다음에 연속 상황의 분사구문은 주절의 동작을 한 다음에 부사절의 동작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뭐 and 또는 and then 이겠죠. and then 뭐 she go there and then 뭐 she met him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것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and 나와 있는 and라고 써놨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연속 상황의 분사구문은 뭐뭐 항상 뒤에 온다라는 얘기는 뭐뭐 했다 한 다음에 분사구문이 뒤에 나오고 해석을 그 다음에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studied very hard. 그는 뭐 했다?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and he passed the exam successfully. 그는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studied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자, and가 사라지죠. and가 사라지면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접속사가 사라지죠. 접속사가 사라지면 뭐를 다시 쓸 수가 없다.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he도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동사는 동사가 아닌 형태 ing 형태로 바뀝니다.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쉼표는 여기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여기 쉼표가 없으면 난이도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니들이 학교 교과서에서 만약에 이런 문장을 봤어. 교과서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어. 그럼 애들이 막 달달달달 외우고 학교 선생님이 이거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 이러면서 막 외워요. 그렇죠? 아 여기는 패싱이 당연하지 막 이럽니다. 근데 정작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알아? 여기에다가 and를 살포시 써놔요. 학교 선생님이 and를 살포시 써놓고 여기 빈칸에 놓고 어? 여기에 관로해갖고 패스를 이렇게 써놓고 이 자리에 빈칸에 패스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서술하시오. 단순 서술 문제 해가지고 그럼 애들이 아 여기 ing였어 이러면서 여기다가 패스를 정답에다가 뭐라고 써냐 여기다가 패싱이라고 딱 써놔. 이런 순간 틀리는 거죠. 왜 틀린다? 여기 end를 썼잖아. 그렇죠? end를 썼으면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시제의 일치를 해줘야죠. 패스들을 써야 되는 거지. and가 있으면 he가 생략된 거가 이건 생략이라는 문법으로 바뀌는 거지 분사구문의 동시동작이 아니고 다른 문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차이야? and가 있냐 없냐 한 끗 차이인데 동사의 형태는 패스드에서 패싱이 됐다가 and가 있으면 다시 얘 눈치 보고 studied 눈치 보고 다시 패스드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시 연속 상황이라는 게 설명하는 건 되게 간단해. 설명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이게 문법 문제로 and를 넣냐 빼냐 아주 단순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and의 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A에 1번에 보면 토킹이 보이죠? 그렇죠? 요거 다른 형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오케이. 3번에 보면 A에 3번에 보면 Leave for London을 Leaving for London으로 바꿔놓은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Leaving for London하고 Leaving 아 런던이란다 Rome Leaving for Rome하고 Leaving Rome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해 죽겠네요. 알지?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burst into 명사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burst into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burst into를 사전에 찾아보세요. burst into 자, 지금 한번 추측하는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saying goodbye he bursted into tears. 뭐 이거 작별 인사 하는 것 같죠? 그쵸? 됐습니까? 뭐 울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tears,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burst into가 뭔 뜻인지 소리 지르며 울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drop off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 추측 가능할 거야. I dropped her off at the museum, driving to the airport 이러고 있네요. 그 공연은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난다. 자, B의 1번 같은 경우에 요 문제 그대로도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뒤에 뭐가 들어간 버전? AND가 들어가 있는 버전도 해보세요. 됐습니까? 쉼표로 그냥 끝나는 버전과 쉼표 뒤에 AND가 있는 버전 됐습니까? AND END 말고요. 일단 예 Translate 4번에 보면 Translate A into B가 보이죠? 이걸 만나본 적 있죠? 네. 어디서 만났더라? 뭐 어떤 내용 할 때 만났더라? 야 근데 네 책 다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 남자는 잡지를 읽으면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나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런 다음 택시를 탔다. 오케이. Focus 21 완료형 분사구문. 완료형 분사구문? 완료형 분사구문? 완료형 분사구문. 보자. 완료형 분사구문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분사구문 나오나? 피인칭 독립분사구문 나오고. 아, 지금 분사를 다 끝낼 필요가 있을까? 오케이. 특수부문 시험 아직 덜 쳤죠? 네. 예, 그 부분 시험 좀 잠깐 치고 계세요. 뭔 소리인지 알죠? 지금 진도가 지금 계속 나가면 너희들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어.
이런 건 아니야. 완료형 분사구문은 지금까지는 어떤 것만 계속 나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만 했었어. 지금까지 했던 거는 as he was happy he jumped with joy 해갖고 뭐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는 거 했거든. 됐습니까? 근데 완료형 분사구문은 뭐 할까? 이런 거 할까? 이거야. 이게 완료형 분사구문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둘 다 과거 시제였어. 그쵸? 근데 지금은 얘가 과거고 여기는 현재죠. 그쵸? Because he worked hard, he is very rich. 그거 과거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현재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지?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완료형 분사구문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날라가고 그쵸? 그래서 having worked hard he is very rich 이렇게 만드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야. 됐습니까? 자 물론 have가 아니고 having이긴 하지만 뭐는 완족시키냐면 have 플러스 pp를 완족시키고 있지. 이거 보고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3과 시험 대비 수업 오늘이 46일 남았습니다. 예. 오. 그 또 듣기 싫어하더니 챙기곤 있네요. 아, 그렇군요. 자, 3과에 등장하는 명사. 오케이. 신문기사가 뭐래요? article 이라고 그러죠. 그럼 신문기사 하나는 an article 하면 되겠죠? 뭐, articles 하면 신문기사들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아티클의 영영풀이에는 뭐 어떤 것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뉴스, 뉴스페이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영풀이에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 더 할 거는 아티클. 그 다음 전함은 뭐라 그런다? 배틀쉽. 합쳐진 단어죠? 뭐하고? 쉽이랑 그렇습니까? 배터 하면 전투, 쉽 하면 뭐 함선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폭탄은 밤이죠. 여기에 어떤 글자 하나가 소리가 안 나죠? M. 그쵸. 됐습니까? M이 소리 안 나는데 밤이겠냐? B가 소리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빗는 빗이 뭐예요? 컴이죠. 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B에서 P는 소리가 안 납니다. 뮤트예요. 묵음. 그러니까 밤. 오케이. 뭐 물론 밤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뭐 폭격을 밤밍 ing 붙여서 밤밍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밤이 하이드를 하겠어? 하이드를 당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땅속에 숨겨진 폭탄들 하고 싶으면 bombs hidden under the ground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hiding under the ground 있다고 돼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자본 자금 이란 뜻도 있는 capital 현대 캐피탈 뭐 이거 광고에 많이 나오죠. 현대 자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대문자라 뜨실 때 키보드에서 맨날 만나요. 보면은 캡스락이라고 있죠. 캡스락. 캡스락을 누르고 치면 대문자만 계속 찍히죠. 캐피탈즈 잠금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캐피탈 더 얘기할 거는 뭐 특별히 없어 보이네요. 오케이. 잠시만요.
그 다음에 뭐 당근이 보이네요. 당근은 캐라시고 뭐 시금치는 스페네치고 밑에도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셀 수 있고요. 어 캐럿, 캐럿츠. 오케이. 뭐 캐럿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색깔을 얘기한다면 오렌지 이런 거 나오고 뭐 베지터버 이런 것도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캐럿 같은 경우에 브랜치 부분이야? 뭐 리프 부분이야? 루트 부분이야? 당근이 가지입니까? 이 캐럿은 식물의 부위 중에서 루트야? 스템이야? 브랜치야? 리프야? 루트지. 그치? 루트가 뭔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화는 카툰.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카툰. 카툰이 아니고 카툰. 만화가는 카툰이스트. 오케이. 카툰 뭐 코믹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코믹스, 카툰. 오케이. 그 다음에 특성은 characteristic. 됐습니까? characteristic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특성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근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carrots?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arrots? 이렇게 하면 당근의 특성을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먼지가 아니고 미세먼지 fine dust. 됐습니까? fine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만난 뜻은 I'm fine이죠. 그 다음에 you must pay a fine. 그렇죠. 벌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미세한.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더스트 먼지고요. 파인 더스트. 오케이. 우리 마스크 쓴 지 좀 된 것 같다. 그치? 처음에는 뭐 파인 더스트 때문에 우리가 쓰기 시작하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행정부 government. 됐습니까? government.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이 government의 대장이죠. 삼권분립이 뭐뭐뭐를 분리해놓은 그러니까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서로 분리해놓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통치하다는 govern. 됐습니까? 통치자는 governor 하면 되겠죠. 통치자 governor. govern, governor, government. want, ment 이런 거 붙어있으니까 명사일 걸 냄새 맡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곤충벌레는 insect고요. 한밤중은 midnight인데 얘를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at midnight. 전치사 at죠. at night, at midnight, at noon처럼. midnight의 정 12시간 후는 뭐예요? midnight의 12시간 후는 noon이죠. 됐습니까? 낮 12시, 밤 12시. 됐습니까? 낮 12시를 지난 시간대를 afternoon이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정오라고도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양소는 nutrient.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까 전에 carrot 나왔으니까 뭐 nutrient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련어 할까 말까 넘어가자.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됐습니까? 뭐 파일럿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에어플레인, 뭐 드라이버 뭐 이런 말 나오겠죠. 드라이버 오브 언 에어플레인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레이더는 레이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연구원은 researcher. 연구하다는 research. 취 하면 되겠죠. ER 빼면 되겠죠. 연구하다 research. 오케이. 그 다음에 감지기는 sensor. 오케이.
예의 동사형은 센스. 그렇죠. 센스죠. 감지하다. 센스, 센서. 센스는 뭘까요? 네. 찾아보세요. 자, 이거 내가 다 읽고 분명히 지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돌아와서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냥 지나갔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스 센스 없네? S만 나오네? 없는 단어래요. 됐습니까? 이걸로 검색할 건데? 이렇게 나오네. Common misspelling of sense. 이게 뭔 뜻일까? 센스에 대한 흔한 스펠링 실수랍니다. 네, 이런 건 없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 실수한 놈들 거 보구나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흙은 soil 같은 말은 earth. earth는 물론 지구란 뜻도 있지만 흙이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따끔따끔한 목이죠. 따끔따끔한 목, sore throat. sore는 뭐 쓰라린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throat는 목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spinach. 됐습니까? spinach는 root야, stem이야, branch야, leaf야. leaf죠. 됐습니까? 베지터블이고 리프고 색깔은 그린. 다크 그린이고 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조각상은 스태츄. 됐습니까? 스태츄는 일단 자, 요거 스테이터스라고 읽는데요. 대추하고 스테이터스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됐습니까? 스태츄는 조각상이고 스테이터스는 신분, 지위 이런 뜻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각상이고 이렇게 하면 신분, 지위고요. E하고 S 차이인데 뜻은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 예, 신분. 신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군요, 이놈 시기들. 그 다음에 복통은 stomach ache. 뭐하고 뭐하고 없어졌다? stomach과 ache. 뭐 tooth ache. 뭐 이런 거 있죠. head ache. back ache. back ache는 뭐예요? 그게 허리통, 요통. 있습니까? 요통을 back ache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햇빛은 sunlight. 그 다음에 시스템은 시스템이고요. 자취 흔적 trace. 물론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죠. 추적하다 trace. 흔적도 없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without trac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력은 vision. 그러니까 형용사형 해볼까요? 형용사형은 비, 주, 얼. 네, 시각적인 비주얼이 좋다라고 많이는 쓰죠. 비주얼, 비전. 물론 비전이 시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쓰입니다. 그 회사는 비전이 있어, 뭐 비전이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부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그거는 뭐 여러분도 올리드에다가 끼워 넣으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